매너즈 게임인데 매너를 되게 중요한 심방인데 예, 바로 시작하자마자 욕하면서 병신들이 못하면서 아가리는 잘 털어라고. 예. 어, 이거 형이야님 그분인데? 이거 형이야님 그분이잖아. 그 어디 채널 사람이잖아. 그 누구야?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무도형님 패밀리인데? 아, 병신팸. 예, 아, 여기 팸 이름이 그거야. 비읍시음 팸이라고. 어, 그런, 지금 아이디 보니까 그러네. 팸이네, 여기. 좀 해주세요. 잘하는 애들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하는 놈이라고요? 방장, 알파, 고장. 아, 뭐야? 아, 하루에 12시간씩 게임 한다고요? 스캔너님, 내일 몇 시에 만나는 게 나을까요? 한, 감독전이 9시니까, 5시쯤 만나면 되나? 5시에 만나서, PC방 가면은? 네. 아, 뭐야, 왜 나가? 다시 들어가야지. 약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방이 재밌지. 예. 아, 또 들어왔죠. 아, 왜냐면 싸우고 있더라고. 예. 이 사람 자신감이 좋네. 어, 전적이 좀 그래도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볼때이 사람이 전판에 이 방에 들어왔다가 한판 지고 나서 도발을 당한 거야, 얘네한테.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또 들어온 거지. 어, 내가 갭해준다고 자꾸. 그런 상황일 거야, 내가 볼 때. 그, 프로토스 형, 이 방에서 뚜까 맞았어? 물어보는 거지. 아, 홈팀 같이 했었어? 아, 홈팀을 같이 했었는데 욕을 먹어가지고 내려온 건가? 내 실력 보여준다고? 근데 운도 좋네. 왜냐면 4대4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진짜 개꿀인 게 원래 고수가 안 들어와요. 안밖에 안 들어와. 내가 볼때 7시 혼자 먹었으면 뭐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볼때 7시 뭔가 나 때문에 이기고 지금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채팅 욕 오지게 하다가 약간 그거 같은데. 아니 일단 왜냐면 심시티부터가 별로 안 좋거든요. 7시 일단 고수는 아니네요. 예. 암이네. 심시티부터가. 아까 누가 여기 방장 잘 못한다고 했는데 고수들만 데리고 간다 했는데 심시티 보니까 예. 방장도 암이 많네요. 예. 심시티 나오면 견적 나오거든요.
투더그 원투스 원테란이네. 어, 근데 일단 우리 빨강님이 지기 싫기 때문에 오더를 우지게 하네요. 또 왜 질 나오면 바로 센으로 오라고. 네. 지면 안 되거든. 저 사람은 빨강색은. 그 아까지는 이제 대기방에서는 욕하고 엄청 싸우다가 지금은 욕하고 안 싸우잖아. 왠지 알아? 경기 집중해야 돼가 지금. 아, 파대사만 한다고. 그 파대사가 좀 질 확률이 적잖아요. 이 형이야님이 그 무도형님 같은 채널 사람 패밀리인데 여기 셋이 오타를 선택을 했네요. 홍형님도 내일 손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 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내일 한 6시쯤부터 신청 받을 테니까 질러 여기다 껴놓으면 개꿀이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오에 아, 여러분들이 좀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대보다 우리 편 빨간색이 더 비매너 같아. 느낌상. 예. 아우터 형님 안녕하세요. 이게 느낌이 그래.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도 난 어느 정도 이제 욕하고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 몇 명 알지는 않은데 오히려 빨간색이 더 비매너 같아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야, 빼고 봤다. 포지 지어야겠네. 확 되면 12시 일단 무조건 죽겠는데. 원성 삼성 해야 되네. 근데 이번판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호박하고 사칼라 병력이 나한테 오는 12시로 오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 어제 쩌글린 방금 좀 잘 뺐다 지금. 파랑색이 좀 잘 뺐네. 저거 손목 못했으면은 나한테 오는 건 못 맞거든요. 와리가리 해야지. 그래도 셋이 오버로드 잡아서 무탈 아직 안 찍힌다는 것도 약간 희소식. 네. 파란색 노스폰이 스레셜이네. 일단 6, 7 나올 때까지 좀 버텨줘야 돼. 커세어를 하지. 아. 소세어를 해야지. 드라곤 말고 한 단력 보고 드라곤을 말해. 드라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부탈이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근데 소세어가 훨씬 좋지. 후반을 역사합니다. 나한테 온다 이거죠. 네. 나한테 올만하지. 왜냐? 상대는 이제 사칼라 병력이니까. 무섭긴 하네요. 네.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물량이 3대3이랑 물량이 다르니까 3대3이면 무조건 막지. 최대한 포토캐너 가기 전까지 컨트롤로 이득을 좀 보면서 내가 이거 막으면 이긴다. 네. 그냥 막았네? 이겼는데요?
뭐 내가 맞고 우리 편 67라운드 상대 못이겠나. 아, 난 좀 위험할 줄 알았는데 1도 위험하지. 위협감이 1도 없었는데 그냥 이겼네 이거는. 네. 왜냐면 지금 나 하나 마크를 지금 센터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3칼라 지금 4칼라 밑에까지 오히려 내 병력이 꽤 소모만 당하고 우리 67라운드 이 병력을 막을 게 없어요. 상대가 다버시 오면서 다 마린 메딕 다 죽고 질러 다 죽고 한시 3해처리 조금 다 죽고 3시 5버로도 죽고 상대 입장에서 지금 되게 압박이지. 지금 상대도 근데 서로 도발한 입장이라 지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위기야 상대편 지금. 상대도 내가 볼 때 지금 지면 안 되거든. 이거 내가 지금 무리해서 나가지 말고 이거 나오면 합체해가지고 한 군데 가면 무조건 끝나지. 지금 프레처리 링에 밑에까지 더 싸먹고 싶어. 이거 호터가 좀 깨져. 끌고 잡았네. 나오자. 이제 빨간색깔 또 채팅 치겠지. 뭐 홈팀 뭐라 뭐 존나 잘하는 척 했더니 뭐 존도 못한다 하면서 이제 또 네. 눈에 헌이 보입니다. 맘에는 한시 가죠. 맘에는 한시 가고 드라곤으로 우리 밀자. 봐봐 내 말 마치 들었는데. 아 이래서 빨간 같은 애들하고 같은 선을 이겨주면 안 돼. 자기가 다르면 이긴 줄 안다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 1도 안하고 빨간색은 역시 내가 존나 잘한다 나 때문에 이겼다. 아 이거 100%입니다 우리 편들이 둘 다 또 시청자라 질 수가 없었네. 오자리님 별